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간이 슬슬 흘렀네요. 자, 오늘도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여러분에게 좋은 그 내용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가 오늘 많이 아침에 떨어졌다가 많이 반등을 해줬죠. 그나마 이것은 뭐 기관하고 개인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19일째 매도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을 보면 매매 종합은 2,690억을 지금 19일째 4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매도한 편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 요소도 있을 거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많이 그래도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코스닥장도 역시 오늘 외인은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자, 이 지금 60일선을 이탈해서 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다시 반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는 얘기가 터지면서 미국도 조정하고 우리 장또 전체적으로 장을 조정하게 만든, 제가 자꾸만 트럼프한테 뭐죠, 그입 다물라고 그랬는데 자꾸 트럼프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미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거의 1단계 합의가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주시가 또 올라가다가 또한번 누구를 위한 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물로 매도 공세를 벌리는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이제 종목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수는 어쨌든 뭐 변동성을 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등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올라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오늘 지수가 떨어지면서 양봉을 해준다니까 다시 60일 올라타고 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추세는 이미 돌려놨는데, 그죠? 추세는 이미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침이 갑자기 나네요. 추세는 이미 돌려놨죠.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뭐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져서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죠? 보시면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이 좀 떨어졌죠. 지수가. 자,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쪽도 너무 투자를 많이 현금을 갖다 투입하게 되면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참 보면서 상황을 보소. 반도 미 다우지수가 그래서 많이 폭락을 시켰죠. 그다음에 나스닥 역시 S&P 지수 반도체까지 전체적으로 미국 장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장도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잘 지켜면서 좋은 종목을 시장이 하락가도 종목은 간다. 그럼 시장이 하락하니까 다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사면 될까요? 저는 뭐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은 시장에 남아 있어야 종목이 어떤 종목하고 어떻게 추세 전환할 때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 그래서 현금을 다 쓰는 것은 언제나 불리하다. 그래서 현금 보유는 우량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다. 포트를 짜고 있는데 내가 1억을 들고 10종목을 샀다 그러면 10종목을 다 사는 게 9종목을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의 현금 보유가 되는 거죠. 똑같은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로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그다음에 한번살때 한꺼번에 매수를 다 하지 말고 언제나 분할 매수. 그죠?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3 내지 5회에 걸친 분할 매수를 강조합니다. 그럼 3 내지 5회에 걸쳐 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까지 최소한 분할 매수 세 번을 했다 그러면 두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살아서 나가서 다시 눌림목을 주면 피라미딩을 할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죠. 세 번을 분할 매수했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담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분산해서 여러분이 그저 200만 원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6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분할해서 그럼 나머지 뭐죠? 400만 원이 남았죠. 그걸 두 번에 걸쳐 나눴다면 단가도 덜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충분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갈수 있죠. 아유, 전문가님, 나는 10억인데 그럼 어떻게요? 아, 10억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만약에 동일 비중으로 나눈다면 나눠보시고, 여러분의 기준.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식을 만약에 비중을 삼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놓고 비중을 너무 많이 오버하게 되면 제가 주식 투자 3원칙을 꼭 강조를 하죠. 욕심이 나서 3원칙을 어기고 비중을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여러분이 편하게 주가가 지수가 조정하거나 종목이 조정할 때 편안히 들고 가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비중, 내가 50% 떨어져도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여러분이 비중을 늘리면 그거는 괜찮지만 아직 종목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중을 왕창 담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무료방송을 끊임없이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는 아, 전문가님 방에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아, 종목이 몇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포트를 얼마 몇 종목을 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꾸 종목을 물어봐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하면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냥 못 견뎌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종목이 한두 개면, 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종목이 한두 개면, 종목이 가면, 그럼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을 사줬습니다. 회원들이 이제 만약에 뭐, 예, 10명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처음에 드는 사람들은 만약에 5명이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한참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럼 같은 종목만 사주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이 실적도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이분은 이 종목을 갖고 저분은 저 종목을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업종에. 그럼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오늘 올라간 종목이 누구죠? MCNX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아직도 꺾지를 않고 있죠. 그저 신고가를 내서 또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A라는 사람은 이 종목 같고 또한 사람, B라는 사람은 같은 카메라 종목이니까 옵트런텍을 들고 갔습니다. 역시 이것도 올라갔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든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 여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들고 가기도 쉽고 수익을 내기도 쉬운데 같은 종목만 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샀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여기서 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종목을 조금만 갖고 한 종목만 사주기를 바래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단타는 가능하죠. 자, 한번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샀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B라는 사람도 여기서 샀습니다. C라는 사람도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샀습니다. D라는 사람도 여기서 올라가서 수익 내기 위해서 쫓아가서 매수해서 잘랐습니다. 그럼 D라는 사람도 여기서 매수해서 또 올라갔으니까 잘랐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단기 트레이더는. 근데 장기 트레이더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그 공부가 안 됐으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물어보기에 앞서서 어떤 종목을 내가 포트에 담고 갈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뭐 코스닥 이렇게 오늘 카메라 종목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파워 로직스 종목 중에서 얘는 좀못 올라갔지만 그죠?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고. 아유, 전문가님 나만 내 것만 안 올라갔어요. 파트론이 또 양봉을 내고 가고 있죠. 아유, 전문가님 나 파워 로직스 들고 있는데 내 것만 쭉 떨어졌다 안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쫙 올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은. 그럼 난 파워 로직스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트론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MCNX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다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 게더 중요한 것이지. 한 종목만 사서 그럼 파트론만 사면 전부 다 파트론을 들고 있으면 나머지 그럼 이렇게 MCNX 갈때 어떻게 돼요? 쳐다만 보는 거죠.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은. 그래가지고, 아니, 전문가의 종목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이분은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익 났잖아요. 그럼 나도 이걸 사줘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사면 떨어지면 마음이 편할까요? 이런 것들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 종목 중에서 나는 어떤 걸 들고 갈 것이냐. 그럼 저렇게 했을 때, 여기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조정 들어오면 전문가 욕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골고루, 얘가 못갈때 다른 종목이 가면, 얘가 못갈때 누가 갔어요? 바로 캠시스가 나갔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어떻게 들고 가느냐, 캠시스 꾸준히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그죠? 같은 종목을 똑같이 사서 가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아직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포트에 대한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중소형주가 지금, 그래서 MCNX가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 거죠, 지금. MCNX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 겁니다. 상당한 거지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다시 눌렀, 오늘도 반등을 해줬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당받으러 갔던 종목 역시 아주캐피탈도 꾸준히 가서 지금 한 40% 가까이 수익 났나요? 오늘도 또 올라갔죠. 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때 사가지고 지금 이때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소형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역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추가 매수해서, 그죠? 여기서 잘못 산 사람들, 그죠? 잘못 산 사람들은 이제는 한번 매수가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저 추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괜찮지요. 그죠? 오늘도 또 미세먼지로서 크린 앤 사이언스. 저 조카 녀석도 저한테 전화 와서, 에 삼촌, 나 여기 올라가서 160몇 프로 났는데 자를까요? 그래서 이 녀석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뭐 그까진 조정을 겁내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떨어져도 들고 가. 그랬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서, 그죠?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황사 현상이 있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또 다시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실적이 꾸준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들고 가는 거죠? 참 많이 갔죠. 우리 여기서 처음 샀는데요, 2017년 여기서 매수 들어간 건데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수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팔았나요? 주가는 늘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견뎌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라다가 가서 뭐죠? 잡초를 키워요. 그냥 놔두고 가도 되는데 이걸 깨다가 있죠. 다 부실 종목 사가지고 잡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AI, BT가 무슨 뭐 그죠? 어떻게 됐다는 동목,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 제가 끊임없이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러는 종목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시죠. Y한테,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아유 두려워요. 또 올라 신고가 올라가고 지금 또또 넘어갔죠. 신고가 났습니다. 또 넘어갔죠. 자, 이게 주식이에요. 2017년 제가 2월 달부터, 그죠? Y엔텍, 인선이엔티, 그 다음에 코엔텍을 샀는데, 코엔텍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고, 얘는 아직도 쌩쌩하다. 인선이엔텍도 이제 박스 돌파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것이 중소형주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조만간 공개할 종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현금 비중이, 어떻게 해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노는 종목. 오늘 아마 처음으로 좀 강하게 좀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오래간만에 3%대 올라왔나요? 그죠? 3.8% 올라갔네요. 예, 그게 뭔가? 여러분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서 매수해보는 전략.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 들어갔던데 이틀째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 궁금하다. 이제 조만간 또 공개하겠죠. 자, 여러분이 차트를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죠? 카카오는 이제 넘어가려고 상당히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넨서에서 나가면 당연히 코트렐, 하츠, 위닉스 같은 종목이니까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트라는 거예요. 그걸 다 사라는 것도요. 가끔씩 전문가님들이 보면 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아뭐 분산 투자라는데 그러면 미세먼지 뭐죠 수혜주라 그래서 하츠 위닉스 고시케이트를 뭐 크린앤 사이언스 그다음에 현대유가 신일산업까지 다 사야 됩니까? 그거는 집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대장을 삼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대장이 없으면 그저 소장, 중장이라도 사서 여러분이 가져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것이지. 그러면 그 기업 중에서 부실 종목이 아닌 거를 여러분이 택해서 잘 들고 가면 좋은 수익이 가는 것이지. 그걸 안 하려고 자꾸만 무슨 같은 종목을 사줘야 된다는 둥.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사주면 조정 들어가면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때까지 그저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공부가 안 됐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은 종목이 또 가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지금 27일날 11월 27일날도 베트남에 폴더블 폰 뭐죠? 예, 완판을 벌리면서 KG바텍이 참 겁이 좀 납니다. 전문가님. 왜요? 너무 올라가니까 겁이 납니다. 수익은 깔고 있는데도 괜히 떨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좋은 종목 사놓고도 이제 80몇% 나가니까 두렵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직도, 근데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뭐 목표가를 뭐 3만 1000원 했느니, 뭐 실적이 개선돼, 펀더멘털이 괜찮은 개선됐는데 뭐, 이 종목이 뭐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없어서 15,000원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한다느니 뭐 애널들의 분석들이 각 증권사마다 나오는데 정말 저는 가관이 아니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 목표가가 맞든가요? 또 어떤 전문가는 목표가를 정해서 뭐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뭐 매도에 대한 그 목표가를 떨어뜨리면 그럼 31,000원 목표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15,000원 목표가 있고 그죠? 어떤 사람 2만 원 목표가인데 그럼 어떤 목표가를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펀더멘털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지금 20개국에서 60개국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펀더멘털이 더 좋아서 이 힌지 부분에서 실적을 더 감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추세를 상승해서 갈 때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뭘 믿고, 추세를 믿고, 이미 정배를 만들어서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을 무슨 목표가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피터린치의 멋지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죠, 피터린치가? 그죠? 꽃이 피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 잘라서 잡초를 키운다. 또, 이렇게 추세 갈 때는 뭐라고 그랬죠, 피터린치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그럼 이제 100%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무슨 뭐 꼭지가 됐느니 어쩌느니 목표가가 도달했느니 이런 거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그죠?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이다. 외국인 팔았나요? 기관도 팔았나요?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큰 손들은 어떻게 하겠냐. 오늘도 KG바텍에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33만 주, 67, 68만 주로 샀네요. 그럼 68만 주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럼 1개월 정도 됐나요? 어느 정도 됐나요? 2개월, 3개월, 그럼 평균 매수가가 얼마일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평균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자, 금융 투자가 샀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으로 해보겠습니다. 3개월 평에서 금융 투자는 매도했네요. 투신은요, 매수했네요. 평균 매수가가 얼마요? 평균가 대비 얼마요? 예. 네.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5%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67만 주를 아까 면주를 샀는데, 그럼 팔까요? 연기금 샀나요? 연기금이 지금 수익률이 매수가 8천 주네요. 100만, 10만, 80만 준가요? 자, 그런데 9.6% 수익률입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얼마나 수익률일까요?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샀으니까 최소한 늦게, 그죠? 여기서 샀어도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예, 정확하게, 예,
80%입니다. 어제 87% 넘어갔죠. 여기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자, 21%입니다. 연기금도 비쌉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예, 2.2%입니다. 그럼 연기금이 9% 내놓고 팔고 도망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연기금이 9% 내고 그 주식을 팔까요? 더 간다는 생각으로 그만큼 샀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팔어. 갈 때까지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지. 이것이 큰 수익 내는 비결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는 놈을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우지 말라. 여러분이 수익을 늘리는 절대적인 비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제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전문가와 함께할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두려워서 못 들고 가더라고요. 이것을 이겨낼 때, 아유, 전문가 믿고 저는 들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앞으로 수익이 더 높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죠? 여기까지 하며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포트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